채권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 겁니까? 뭐 어떻게 봐요? 수급적인 부분이 더큰 거예요. 지금 앞서서 보니까 국내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뭐 인플레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금값도 지금 하락하고 있죠. 네. 뭐 예. 달러 강세 때문에 빠진 그렇죠. 거라서 뭐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보면 뭐 장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상승하기도 하는 등 모습을 보이다가 쫙 밀렸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급락을 합니다. 뭐, 이 보면 완전히 폭락을 했거든요. 상해 종합이 2.68, 침천 종합의 선전 지수가 4% 넘게 급락.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빠진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미국 쪽에 어떤 소식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중국 자체의 내용이 있었나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밀렸는데 네. 뭐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갑자기 투매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거기도 심리가 많이 뭐 악화됐구나.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더 올라가주고 뭐 이러다 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많이 늘었던 게 이제 중국 증시였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이머징 쪽 매력도 크다라고 했을 때 중국 증시를 가장 최우선으로 네. 뽑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였었는데 거기다가 또 최근 들어서 홍콩 항셍 지수와 관련된 그쪽의 일부 펀드들이 매물을 엄청나게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이었었구나. 대규모로 이제 매물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쪽의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항상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 또는 직접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뭐 그동안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 쪽에서 해외 쪽에 나가 있던 자금들이 이제 홍콩으로 들어오고 성과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는 게 중국 증시와 관련된 중국의 언론들의 발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을 갑자기 급락을 했을 때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확 들어왔는데 이게 외국인이 아니라 이게 해외 쪽에 나가 있던 중국 자금들이 들어온 거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언론들의 발표고요. 이게 보도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V자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나갔던 자금이 들어왔다는 게 호재인가요? 뭐 증시가 많이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시장의 의미로 화두가 된 받아들인 거죠. 건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키우면서 약보합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는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든 악재성 재료든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 그 다음에 금리가 튀면 당연히 성장주 중심의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시간외로 보면 1.6%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우리나라 당중에도. 근데 이제 이게 1.56%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간외 선물 중에서 나스닥이 지금 1% 넘게 급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장중에 이렇게 낙폭을 축소해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반등 주고 중국도 같이 반등 주고 막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나왔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매물에 휩쓸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항셍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장중 등락폭이 6%예요. 이게 뭐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인 거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이거를 그냥 빌미가 되는 거죠. 10년물 국채금리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